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되는.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없어지지도 않죠. 네, 저는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청문회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발언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말로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청에 또 벌건 윤석열이부터 경찰총장이라는 저 벌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은 못하겠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 어디랑 와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내가 잡을래. 왜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잡으려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후보자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 X 아닐 것 같으면 뭐 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신용복 선생 존경하면 다 김일성 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복 선생의 사상을 자,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러면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업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 뭐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자, 문재인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죠. OX로. 네.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하시죠. 네, 자. 그걸 인용해서 그러시는데. 바스가 누구 거며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자,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그렇죠. 과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엄청난 거죠? 형을 준다면. 예, 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2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친일이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거 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네, 옳지 그런데 않고. 광화문에 네.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그거는 좀 과한 편.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타박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네, 1분 주시고 네, 마무리를 네, 하십시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네. 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네, 강두권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도 누구 부정을 해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사실은 바로 지금 김우수한테 얘기 있어. 아니 왜 부정한다 그래요? 부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부정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저희를 죄송합니다. 네, 강두권님 계속 네, 발언하십시오. 지금 김문수 후보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과 4.19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입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가 김우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여장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